여기가 지금 안전하게 가는 길. K차고 파밍하고 여기 뚫어서 백마 들어가고 정비소 들어가고 창고 들어가고 차고에서 이제 여길 때 이제 건너가는 부분이 있거든. 여기서 건너가서 바로 10펜스로 쏙. 자, 이번 맵은 리저브 스케브입니다. 네, 스케브가 이제 나가기가 다른 곳은 되게 좀 빡센 경우가 되게 많은데 리저브 같은 경우에는 스케브가 나가기 엄청 편해요. 나갈 곳이 딱 두 가지. 그 두 가지의 위치는 하루커프 여기 CP펜스 아니면은 히팅파이프 두 개거든요? 근데 눌러보면은 CP펜스나 히팅파이프 둘 중에서 하나가 무조건 있어. 무조건 있어, 무조건. 그래서 완전 좋습니다. 자, 스킵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파밍한 데가 여기에요. 여기 K창고. 왜냐면은 이 K창고에는 스케브들이 나오긴 하지만 나도 스케브잖아. 그래서 아군이야, 아군. 물론 이제 보스가 젠되면은 보스 애들이 와가지고 총을 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총을 쏘기 전에 먼저 이렇게 꺼지라고 이렇게 손짓을 맡아요. 그러면은 그 손짓 당하면은 아 그럼 그냥 가야 되는구나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 지금 K펜스 여기거든. K창고 여기서 요런데 요런 걸 털면 됩니다. 유저들이 올 수 없는 거 쉽게. 뭐 누가 이미 털었나? 글쩍. 질문. 네. 아니요, 스캐브로 이제 스캐브를 죽이게 되면은 거기 있는 스캐브가 다 나를 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기 주변만. 거기 주변만이에요, 주변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걸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시간 체크하고요 항상. 여기 사이로 들어가면 요거 큰 상자 설 수 있어요. 큰 상자 확인하고. 오! 비싼 거 10만원! 나이스! 비싼 거! 나이스! 오호 나쁘지 않아요? 모터까지? 잠시만요? 모터까지 나왔거든요? 버릴게요. 킹터 여기에 또 기름이 많이 뜨는데 나 지금 이번 판에 기름이 안 나왔네. 지금 제가 이만큼만 살짝 판매했는데 20만원 30만원이거든? 이대로 그냥 나가버려. 확인하고 위치. 자, 10펜스로 나가야 되거든요. 10펜스가 이제 여기에요. 여기 끝에. 여기 어디야? 여기 여기가 지금 안전하게 가는 길. K차고 파밍하고 여기 뚫어서 백마 들어가고 정비소 들어가고 창고 들어가고 차고에서 이제 여길 때 이제 건너가는 부분이 있거든? 여기서 건너가서 바로 10펜스로 쏙?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일단 한 놈 바로 컷이요. 어? 잠시만요. 기름도 떴거든요 지금. 어떤 느낌인지 가시죠? 지금 제 위치가 여기까지 뛰어온 게 K창고에서 여기 뒷길로 나가서 K창고에서 요쪽으로 나가서 백마 쪽 요쪽으로 들어가서 정비소를 찍고 그 다음에 차고를 찍은 거야. 엔전 그 자체. 예?
누구세요? 어? 누구세요? 나다 이 씹새끼야. 그래요? 오케이 일단 뭐 얼추 파밍은 다 됐고요. 자 이러면은 이제 그냥 나가는 거야 이제. 자 이대로 이제 바로 여기 뚫린 곳으로 나가서 슉! 슉! 잠깐만 위에! 수나 있었어. 둠 저격 있었어요. 둠에 저격 있었어. 자, 둠에 저격이 있으면 그냥 시간을 버텨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나갈 때까지. A few moments later. 자, 이제 알람벨을 울렸죠? 알람실을 안 쏘지. 자, 그럼 그 이유는 뭐야? 레이더가 여길 내려왔다는 소리죠. 하고픈 게 넘쳐나 난 반면 시간은 엄청 짧아 yeah. 1년은 왜 365일이고 이건 누가 정해놓은 거야 Why?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건 너무 많아 내가 만화주인 공도 아니잖아 아마도 난 사기캐가 될 수 없겠지 그래도 난 계속해서 배워 yeah. 그렇게 묘한 다음 새로운 일 새로운 길